북한 지도부가 고난의 행군 이후 최악이라는 경제 상황을 무시한 채 작은 성과마저 크게 부풀리며 올 한 해가 승리의 해였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. 전문가들은 작은 성과도 과장해야 할 만큼 북한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북한 경제는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농업과 건설 부문의 커다란 성과 등 국가사업의 전반적 분야에서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다며 총적으로 올해는 승리의 해라고 주장했습니다. 이는 경제 실패를 자인했던 올 초 8차 당대회 당시와는 사뭇 다른 것으로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도 잇따라 경제 분야 성과를 주장하면서 자랑스러운 한 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 한국의 전문가들은 그러나 김 위원장이 조금의 성과라도 과장해서 선전해야 할 만큼 북한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북한 지도부가 주장하는 평양시 등의 고급주택구 건설 등의 건설 분야 성과는 경제 효과보다는 김 위원장의 치적 사업으로 활용될 것이라면서 김정은 정권이 경제 성과를 침소 봉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. 조금이라도 성과가 난 걸 가지고 이렇게 좀 부각을 해야 되는 거죠.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가 자력갱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성과가 나왔다. 그러니까 희망이 보인다. 그런데 앞으로 계속 해나가자. 뭐 이런 식의 이제 메시지를 이제 줘야 되는 게 북한 지도부의 입장인 거죠.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국경 봉쇄, 이딴 자연재해 등 삼중고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그러면서 북한 지도부가 주장하는 일부 성과는 삼중고에 따른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비롯된 기저효과가 크다면서 북한 경제는 여전히 위기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. 2021년 상황이 2020년보다 나아졌다고 해서 구조적인 경제의 펀더멘털이 좋아진 건 아니고요. 지금 수십 년 전에 3대 혁명 소저운동, 더 내려가서 지금 항일 유격대식 방법까지 다시 소환하고 있거든요. 이 얘기에 지금 김정은 체제의 고뇌가 묻어 있거든요. 북한 농업 전문가인 조충희 구파머스 연구소장도 지난해 북한의 작황이 역대 최악 수준을 기록했고 올해 작황도 평년 수준보다 10% 정도 줄었다면서 북한 경제 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북한이 1년에 600만 톤 이상 생산이 돼야 완전히 그 식량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대로 이제 기본적인 그 수요가 충족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. 실질적으로 평년 수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농업 생산이 성공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.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주민들의 백신 접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더 장기화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파탄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정치적 이득에 몰두하지 말고 국경을 개방해야 하며 백신 물량 확보와 접종,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백신 협력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BUA 뉴스 박동정입니다.